뭐 좀 찾아냈어? 사람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. 내 생각이 맞다면 남현주 씨 생각이 옳은 겁니다. 말이 뭐가 그래? 어쩌면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.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머릿속 종양 말입니다.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? 거의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. 수술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? 수술하면 남현주 씨 죽습니다. 그동안 제가 멍청하게 혜경이 못 살린 건 수술을 못해서가 아닙니다. 혜경이한테 필요한 건 수술이 아니었어요. 난 그것도 모르고 날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무조건 메스부터 집어들었어요. 한 번도 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성공한 적도 있었죠. 뇌종양 말기 환자를 살린 적도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세계 3대 명인이 뭐냐는 헛소리에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. 근데 내가 살린 환자는 내 수술 덕분에 산 게 아닙니다. 내 착각 때문에. 더 살 수도 있는 환자가 죽어나갔던 겁니다.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급한 사람 뭡니까? 이거요. 일단 출발하시죠. 알겠습니다. 엄마, 걱정하지 마. 의사 선생님이 엄마처럼 내 머리에 혹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대. 내가 엄마 나이 되면 그땐 못 고치는 병이 없대. 그러니까 엄마, 걱정 마. 의사 선생님이 엄마 100살까지 살 거래.